你好，我是安小谢，谢谢今天来到这里。 재밌는 댓글, 재밌는 메시지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게 약간 뭐 한국식 개그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오빠 너무 좋아서 벽 치다가 우리 집 원룸 됐어요. 책임지세요. 뭐 이런 얘기거든요. 니하오, 我是 안시오씨. 今天, 今天, 아, 谢谢今天 来到这里. 일단 저는 대본을 보고 결정을 하게 됐고요. 이 타임슬립 소재를 원래 너무 좋아했어서 그냥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상견니라는 메가히트작을 정주행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쪽의 분이 너무 완벽하게 캐릭터를 만들어주셔서 혹여나 저희 작품에 조금 제가 복잡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일단 보는 걸 멈췄습니다. 저만의 또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 혼자 고군분투하면서 재해석을 해봤습니다.